어젯밤에 악몽을 좀 꾸시던데 요즘 자주 그러십니까? 아, 네. 대표님 만나고부터,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표님 만나고 다시 시작됐다고 해야겠네요. 다시요?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혼수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깨어나선 전생을 봤다고 막 헛소리라는 바람에. 그 일로 심리치료도 꽤 오래 받았었거든요. 그럼 그 꿈이 서현주 씨의 전생이란 말씀이십니까?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서. 늘 악몽이었습니까? 네. 남편인 듯한 사람이 절 배신하고 떠나거나 싸우거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꿈속인데도 너무 힘들었고요. 그 사람 얼굴은 기억나십니까? 아니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만 안 보여요. 대표님? 대표님 맞으시네요. 저희 병원엔 어쩐 일로. 아. 회사 직원이 입원을 해서 병문 안 차들렸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네요. 인사가 늦었습니다. 세종의료재단 이사장 김선이에요. 안녕하세요. 서현주라고 합니다. 이사장님? 네. 저희가 산책 중이었어요. 먼저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가시죠.